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 자치행정과 김진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해줄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서산시가 지난 27일 열린 2019년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대한민국 지식대상 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행정, 경영을 통해 기관 운영을 합리화, 효율화한 기관에 수여하는 우리나라 지식 분야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국민심사, 3차 현장실사 및 최종 심사 과정을 거쳐 서산시는 충청권 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서산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특히 가치 있는 지식을 활용으로 효율적인 창의시정 구현이라는 지식 비전을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담기 위한 행정혁신 굿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서산형 산농혁신을 위한 농업 농촌 혁신 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키 중요 쟁점을 난상 토론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 토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또한 수기를 거친 시민의 참여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원 해수 시설 공론화 위원회를 추진하였으며 시장이 공약하고 시민이 공약 확정을 위한 시민 배심원제 운영 등 민관이 협업하는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많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지식 행정을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또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의 성과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을까요? 네. 전국 최초 페이스북 민원 창구 온통 서산을 개설하고 칸막이 없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빠른 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정보의 신속 공유를 위한 스마트 이통 장넷을 운영하였으며 시정 연구 동아리, 또 창의 지식 공유방 시스템을 운영하여 창의적 발상과 지식 공유를 확산하는 차별화된 집단 지성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안심 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입체적 협력 체계와 발품 행정으로 입주한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 등의 좋은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자치행정과 김진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